자, 일단 그 소개시켜드린 이 핸드건 튜닝을 좀할 건데 제가 이제 부품을 사왔습니다. 이 이너바렐. 이너바렐은 PDI에서 나오는 그 118mm짜리 이너바렐을 준비를 했고요. 메이플리프에서 나오는 요 신형 MR 호복고무 60도짜리인가? 예, 60도짜리일 거예요. 아마 박스는 제가 떼서 버렸는데 제품을 한번 이 지금 그 아미 이 핸드건에 한번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거 분리를 할 때는 요 락을 풀고 요런 식으로 뭐 하부는 따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. 하부는 필요가 없고요. 이렇게 분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스프링과 버퍼 그리고 이너바렐, 아웃바렐은 앞으로 빼고 이너바렐은 이렇게 빼면 됩니다. 일단 호법 챔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나사 두 개만 풀면 되네요. 그래서 드라이버를 한번 나사를 두 개, 여기 보이는 요두 개, 요두 개만 풀면 됩니다. 한번 풀어볼게요. 나사를 풀고 챔버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. 지금 길이 차이가 좀 상당히 나죠. 그리고 새로운 이 이너바렐을 장착을 하고 호법 부분을 결합을 하고 뚜껑을 탁 덮어주면은 잘 장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간단하네요. 뭐 이거 섀도우 같은 경우는 이걸 빼기도 상당히 상그러웠는데 뭐요 교체하는 거는 뭐 아주 저 같은 초보들도 아주 쉽게 할수 있는 방식이에요. 이제 걱정은 이거를 이너바렐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좀 걱정이 있습니다. 호법이 잘 걸리는지 이 구멍을 통해서 한번 호법 조절 이 부분을 통해서 호법을 한번 돌려봐야 되겠죠. 네, 호법은 잘 걸리네요. 그러면은 조립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착이 다 되었고요. 다 조립을 하고 집탄 테스트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. 조립이 끝났습니다.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. 집탄이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너바렐 교체하고 나서 집탄 테스트 영상을 보셨습니다. 기존에 있는 이 이너바렐, 황동 이너바렐은 뭐 제가 봐도 그렇게 뭐 고퀄리티의 이너바렐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. 뭐 90, 한
한 6cm, 뭐 한 이 정도 되는 이너바렐인데, 지금 제가 PDI 111cm 요 은색으로 보이죠? 살짝 요 지금 튀어나와요. 요 앞에까지 이빨 뺐거든요. 근데 118짜리 이너바렐을 교체를 했고, 호복고무는 저 뭐야, 저거 메이플리프 MR 호복고무로 교체를 했습니다. 교체를 하고 테스트 영상을 보셨고요. 상당히 집탄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뭐 제가 좀 손이 좀 떨리다 보니까 바이스에 물려서 테스트하면 조금 더 정확한 집탄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얘가 제가 118짜리 이너바렐을 꼽다 보니까 지금 이 앞에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했죠. 요 안쪽에 그 턱이 하나 있습니다. 턱이 하나 있는데, 그 고무로 된 턱이 하나 있는데, 이 턱에 이너바렐이 정확하게 걸려요. 그 걸리는 게 생각보다 집탄 상승 효과를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너바렐이 걸리면서 챔버의 유격이 아예 없습니다. 챔버의 유격이, 챔버가 흔들리는 게 전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너바렐을, 요 이너바렐 좀 비싼 거 말고 조금 저렴하지만 118짜리 이너바렐을 넣어가지고 이 앞에까지 뺀다라고 하면은 뭐 괜찮은 집탄 상승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. 호복고무.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 원래는 요 제품 아시죠? 많이. 그 레드윈사의 코브라라는 저 RMR 사이트입니다. 요거를 지금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얘가 일단 좀 건강하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뭐 좀 고장이 났어요. 이게 불량인지, 이게 내구성이 안 좋은지, 뭐 실총에도 된다고는 하는데, 일단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게 고장이 난 건지 처음부터 고장이 났었는지는 모르겠지만, 아무튼 뭐 이 불은 들어오는데 이 불을 보고 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요 H4 제품의 그 닥터 사이트를 올렸습니다. 닥터 사이트를 올렸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생각보다 괜찮은 집탄 상승 효과가 있어요. 실제로 제가 이너바렐이랑 호복고무 교체하는데 그 제가 직접 구매한 금액은 85,000원 정도 돼요. 85,000원 정도 국내 샵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부산에 있는 이아비 팩토리라는 샵에서 구매를 했고, 그거 외에는 뭐 다른 세팅을 한 건 없습니다. 지금 이너바렐 호복고무밖에 안 했는데 이 정도의 집탄 보여준다나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제품 자체가 워낙 좀 저렴한 제품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. 앞선 영상에서 이거를 소개해 드릴 때 제가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, 얘가 실총에 이렇게 생긴 실총이 있습니다. 스카타토라는 제품이고, 특유의 여기 보면은 DVC 별표와 여기에 20 별표 11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뭐 스카타토, 스타카토인가 하여튼 하는 권총인데, 그 권총을 본땅 권총이기 때문에 조금 리얼한 느낌도 있고요. 뭐 다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실제로 RMR 사이트와 닥터 사이트를 동시에 올릴 수 있는 이 마운트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전에 영상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제품을 튜닝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린다고 했는데, 저는 이 제품의 튜닝을 이너바렐이랑 호복고무까지만 튜닝을 할 생각입니다. 그리고 탄창은 얘가 상당히 무겁습니다. 순정 탄창이 무겁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그 탕폴리오 요 비슷하게 생긴 총인데 은색으로 된 아주 비싼 총 있죠. 그거 탄창이랑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 탄창을 사용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뭐 게임용은 잘 모르겠어요. 내구성이 그렇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어. 게임용 아니면은 슈팅용으로 구매를 하실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, 내구성이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. 제가 이거를 비비탄 최소한 한 5,000발에서 10,000발 정도 테스트 사격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향후에 이게 비비탄을 좀 많이 쓰고 제가 슈팅용으로 좀 사용을 하면서 또 나오는 뭐 한 5,000발 사용 후기, 10,000발 사용 후기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그럼 이만.